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상담 선생님 덕분입니다. 교회를 토대로 하는 강연도 해주세요. 교회 생각하고 해줘. 너무 이쁜 말이에요. 뭐냐면 제가 교회 다닌 분들을 위해서 강의해놓은 내용들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간음자병 부탁했으니까 하나만 할게요. 시간이 가니까. 교회 다닌 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교회 다닌 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하나님 혹은 하느님 하든 그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누구일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모르고 다니면 되게 웃기지. 이거 모르고 다니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면, 그 상갓집에 지금 누가 돌아가셔서 갔어. 같이 둘이서 상갓집에 가서 같이 아이고 막 울었어. 울고 뭐 그거다가 뭐 이렇게 그것도 놓고 부의금이라 그러죠. 이렇게 놓고 나왔어. 물어본 거야. 야, 누가 죽었냐? 몰라. 나도 그 따라갔어. 이거하고 똑같아. 하나님 누구냐 물으면 몰라. 나도 따라갔어. 이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다니는 분 어마어마히 많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이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여기 손 안 드는 분, 뭐예요, 이거? 덕분석을 학생 맞아? 와. 아니, 이거 너무 심한데, 덕분석을 학생 중에 8명이나 손을 안 들어.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 학장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학교가 이렇게 됐어요. 와. 아니, 지금 이 300명 중에 8명이 안 된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 대단하시네요. 자, 제가 이거는 실제로 스위스 수녀들이 수도하는 수도원에 가서 강의한 겁니다. 그게 제가 스위스 가면 수도원에 들어서 꼭 강의해달라, 성경 강의해달라서 해준 그 드라마 한 카트만 해볼게요. 제가 왔다고 이제 특별히 저녁 준비를 했어요. 그건 빵으로 이렇게 접시에다 나눠서 먹고, 뭐, 잼에다 찍어 먹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느님 보셨어요? 그러면서. 하느님 말고는 뭐,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느님, 지금 보이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느님 못 봐. 그 내가 접시 이걸 딱 들고, 하느님 여기 안 보여요? 하느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 물을 보이는 접시로 보인다. 그게 제 수도원의 원장 제일 높은 사람 25년 수도 도만 닦아. 그것도 수도원은 도만 닦아요. 성당에서 강요 수도원 따로 있어 도만 닦아. 와, 그런데 그건 중국 분이에요. 국적은. 근데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수녀로 우리 같으면 출가라 그러나 그렇게 하신대. 와, 이 접시 이거는 하느님이 안 계시. 와, 딱 찍는 이 포크. 하느님 안 계시. 아, 그날 내가 너무 충격받아. 자, 이 자리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요건 알지요? 하느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따라해보세요. 하느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건 이제 통역해 준 거예요. 그 다 프랑스어로. 근데 하느님 아니 계신 곳이 없어. 이 접시에 하느님 있어 없어? 그럼 이게 하느님이 아니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접시로 보이지. 얘는 하느님 없어. 그렇게 몇십 년 공부해도 하느님 못 만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야. 하느님 안에 계신 것이 없으니까 혹시 절에 다니면서 보면 아이고 하느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지. 하느님 못 본 사람이야. 이걸 꼭 아시라고.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스위스 올 때마다 성경 강의해달라. 실제로 이제 그 목사들하고 제가 종교 간에 또 이런 토론도 하고 강의하는 것도 그 장을 열어서 제가 서있어 그런 거 몇 번이나 했거든요. 그럼 나는 무슨 질문하냐면 성경 질문하라 그러거든. 성경 질문하면 이것도 저 꼭 똑같습니다.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글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글자. 이 글자를 해석해야 되니까.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령만 알아라. 여러분 불교 경전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럼 해석을 제대로 못 해. 불교 경전이든 경전 해석할 때 주의사항 1번 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딱 글자를 보면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가슴 사이즈로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요거 하나만 딱 가르치. 이렇게 하라고. 이래 안 하고 목사님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글자 쓰는 거 보고. 그럼 목사님 사이즈야. 목사님 사이즈를 하면 이제 백발백중 예수님하고 멀어져. 실제로 저는 그 성당에서 6개월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았어요. 성경. 세례를 받을 날, 마지막 날 나는 세례 내 혼자 안 받았어. 그래서 공부 6개월 했으니까 신부님하고 막 수녀하고 다 앉아서 이제 공부 마지막 날이니까 뭐 이렇게 토론도 하고 막 그동안 공부한 거 소감 말하는데 쟤는 또 가만히 안 했어요. 콕 손들고 해요. 예. 그래서 소감 발표하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느님과 예수님은 돈이 없어도 교회 안 와도 잘 봐주는데 6개월 공부하니까 교회 안 오면 안 봐준다 그러고 말 안 들으면 안 봐준다고 가슴이 우리 아버지보다 째째하게 짧아서 저는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 싫어하는 사람도 술 받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자기 말 안 들으면 뭐 천당도 안 보내준다고 야, 우리 아버지보다 못한데 내가 어떻게 믿냐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 믿을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 받는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사이즈로 성경 해석하고 부처님 사이즈로 성경 불교를 해석해야지 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거 제일 안타까운 해서 여기까지만 일러 드릴게요.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